상처받았다고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처음에 당연히 여기 가슴에 박혀요. 근데 이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고 이 가시를 빼내고 하는 일은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내가 해야 돼요. 그것만 이겨낸다 그러면 본인은 최고가 될 수 있거든요. 그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전에 이제 영상에서 네. 선생님께서 전유진 씨에 대해서 아, 예, 기억해요 이제. 영상을 풀어주신 적이 있는데 또 최근에 한번 이슈가 네. 났어요. TV를 안 보시기 때문에 정말 네. 안 보세요. 아니 볼 시간이 없었어요. 저 두 달 동안 지금 쉬는 날이 없었어요. TV 안 보시고 그리고 애초에 뭐 숨기고 이렇게 드리고 싶진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인상이나 관상 쪽 그리고 사주 전유진 씨를 다시? 아니요. 전유진 씨 더하기 또 새로 이슈되는 분이 있는데 박선주 씨라고 아세요? 몰라요. 박선주 씨라고 이제 노래하시는 분인데 네. 미스트롯2 심사위원 분이세요. 아. 이 두 분을 사진이에요? 네. 그럼 이걸 왜 봐야 되는 거지? 보면 알겠지? 그렇죠. 이 이슈는 악담이구만 뭘. 아마 이거 감정 섞였다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. 이 당시에 전유진 씨한테서 자기 모습을 본 거지. 사람은 누군가의 흉을 볼 때 꼭 내 모습이 비친 사람한테 그래요. 근데 그게 내 마음에서 가라앉아 있지가 않고 이게 내 스스로 회복이 안 돼 있으면 그렇거든요. 근데 그 모습을 자기 예전의 모습을 이 순간에 본 거야. 근데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났던 것 같다.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진 양이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. 뭐라고 나간지 저도 나중에 찾아볼 시간이 그렇죠. 있으면 찾아볼게요. 네. 이거 뭐 말 평가한 게 문제되는 거 맞죠? 분명히. 그렇죠? 네. 그렇죠? 딱 그거 같아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평가 심사한 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. 왜냐하면 공정하게 말을 할 때도 그리고 나이도 감안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. 거기에서 내 모습이 비치면서 이것이 나 버리니까 말 실수가 돼버린 거지. 전 그렇게 나와요 지금. 두 번째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여쭤볼게요. 네. 이 두 분의 딱 사진과 인상, 그 사진을 봤을 때 궁합은 좀 어떨까요? 이미 상처받은 사이에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유진 양이 만약에 나이 들면서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런 평가에서 다시 만났다면 유진 양이 달라질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뭐 일적인 궁합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냥 어른이 아이한테 섞여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. 궁합 못 따질 게 있냐고 그래. 할아버지가. 그리고 이 상학적으로는 이 눈매랑 코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. 분명히 다르지만 네.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마나 이런 거 내려오는 선이나 이런 건 유진 양이 당연히 더 좋고 네. 그리고 여기 이 유진 양은 아마 이게 지금 이런 대회가 그 뒤에 또 있다 그러면 네. 내 마음 가라앉히시고 네. 한 번이고 두 번 내서 세 번 정도 도전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됐어요? 나 왜 이래? 떨어졌어요? 네. 아, 떨어지셨습니다. 아, 되게 팬분들이 상처를 받으실 거. 아니 본인도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. 근데 조금 더 단단해질 필요는 있어요. 네. 단단해질 필요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여기 눈 밑에 바로 광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. 네. 유진 양 힘내세요. 할 수 있고 다른 거 아니라 상처 받은 거는 내가 상처 받았다고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내가 괜찮아야 괜찮은 거고 나는 충분히 귀한 사람이고 어떤 누가 나한테 나쁜 평가를 했다거나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처음에 당연히 여기 가슴에 박혀요. 근데 이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고 이 가시를 빼내고 하는 일은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내가 해야 돼요. 그것만 이겨낸다 그러면 본인은 최고가 될 수 있거든요. 그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차분차분 해나갈 수 있을 거니까 힘내세요.